성 어거스틴이라고 훌륭한 성자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rust the past to the mercy of God, the present to his love, and the future to his providence.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겨라. 그 다음에 현재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맡겨라.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겨라. 그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잘한 거보다는 잘못한 거 후회되는 일이 참 많지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데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한다. 그거를 확신하고 사시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부부간의 사랑을 하듯이 친구간의 우정이 있듯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마음이 편안해지죠.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흔들리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미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프라비던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지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걸 누가 곱게 하겠나, 피겠느냐. 하나님이 굽혀놨으면 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바로 해놓으셨으면 똑바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맡기는 거죠. 현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좀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실수를 하고 뭐 그러더라도 부모의 사랑은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꼭 1등하고 잘하고 성공해야만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프고 실패하고 괴로워할 때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부모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을 때, 약해져 있을 때 오히려 정말 안쓰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으로 덮으실 것 같습니다. 미래, 우리 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면서도 불안하잖아요. 이거 내가 헌일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죠? 또 당장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조급해지고 낙심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십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개인이 성장해야 되고 함께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나면 뻗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원래대로 하면 수가 늘어났다. 이제 그걸로 결론을 지어야 하는데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본으로 삼아야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46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들이 참 바쁘고 일상생활 해야 될 일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시간을 쪼개서 성전에서나 집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장소도 그들은 성전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날마다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친교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참 중요하다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는 꼭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직장 중요하니까 꼭 가지요. 사업체 꼭 가지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간단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의 학교의 오픈하우스 선생님하고 컨퍼런스 해야 된다. 꼭 갑니다. 시간을 쪼개서 갑니다. 직장 상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장소, 우리가 가기 싫어도 갑니다. 몸이 아파도 억지로라도 갑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과 희생입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우선순위가 확실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이 되어서 정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두 번째는 또 어떤 교회입니까? 나누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첫째, 영적으로 나누고요. 두 번째, 육적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끼리 나눴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성찬식을 행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영적으로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믿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불이 꺼지고 맙니다. 장작 불을 핍니다. 장작 하나를, 불 붙은 장작 하나 꺼내가지고 놔둬보세요. 얼마 안 가서 다 꺼져버립니다. 같이 모였을 때 불이 더센 것이죠. 서로 간에 하나가 꺼져도 다른 데서 다시 붙어오게 되죠. 믿는 자들끼리 영적으로 나누면서 하나가 되고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누어졌다는 건데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을까? 전도를 쉬지 않고 하는, 자기 일은 언제 하나? 집안일은 언제 보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숨 쉬듯이 쉬지 않고 전도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매일같이 전도했겠죠, 그들은. 매일같이 전도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붙잡고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봐도 그냥 흔연하게 지나가요. 저는 목사지만도 그래요. 사실은 이 마음이 중요한데,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웨이트레스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하면 전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질 못해요. 미국에 사는 치과의사 아내예요. 사모님인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전도 훈련을 받고 났더니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치과 의사인데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하는가 봐요. 자기 남편 오는 환자들이 옛날엔 그저 하이 어쩌고 그러고 환자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전도 훈련을 받고 났더니 오는 환자들이 다 영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저기 치료 끝나면은 나좀 보자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또 적극적으로 밀어줘가지고 내 아내하고 5분만 이야기하면 치료비를 깎아주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 자기 전도 훈련 받은 대로 전도를 했는데, 자기 딸 같은 2세한테도 하고, 뭐, 유학생들한테도 하고, 아주머니, 아저씨한테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전에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전도 훈련 받기 전에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전도 훈련을 받고 났더니 영혼으로 보인다.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면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만큼 이들은 육적으로도 함께 나눴어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던 본문인데요. 2장 44절로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라는 말이죠. 우선 영적으로 믿는 자들끼리 나누고, 또 은혜 받으니까 육적으로 믿는 자들끼리 나누는 것입니다. 내 거지만 교회 갖고 와서 같이 씁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여분으로 있는 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물건을 사든지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데, 정부에서 억지로 시키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당시의 모습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사도 많이 갖고 은혜도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세상의 재물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달란트와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지요. 그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또 아마 틀림없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물질적으로도 나눠주었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눠줬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내내 보면 구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요? 그 사람이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구제했잖아요. 자기는 로마 군인이면서 점령지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사람들,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을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구제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구제의 삶도 아름답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 구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상달됐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거에 힘써요. 성경 공부하고 뭐 기도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뭐 이런 거 전도하고 그런 건 잘하는데 자기 물질은 일체 안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좀 온전치 못한 믿음의 자세이지요. 나눠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정말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사실 뭐 너무 아끼지 아니하고 나와 내 가족, 나와 연관된 사람들, 우리 어떤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눠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가 맺어지지요. 여러분, 관계전도 알죠? 전도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게 뭐 거리에 나가서 그냥 외치고 믿든지 말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서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 관계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관계가 없는 사이가 있다는 것이죠. A하고 B하고 관계가 없다가 A가 B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B에게 적분해가지고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생겨나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 육적인 관계로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돌봐주게 되죠. 같이 여러가지 생각도 나누고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뭐 그 집을 보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사다 주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육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야근이야. 행여 교회 좀 나오게 해보려고 호스피탈리티 전도법 해보면 요즘은 사람들이 야가서 받을 것만 딱 받고 이제 슬슬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할 것 같으면 딱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적인 관계까지 형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려고 전도할 게 아니라 그냥 영혼을 보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정말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교회, 전 세계가 교회인데 그 교회에 교인이 된다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관계가 복음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그 사람이 다른 교회 섬기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섬기든 간에 그분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면 사역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가서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기쁨만 느끼고 그냥 위로받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부서든지 속해가지고
거기서 함께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에서부터 시작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나눔의 관계가 발전해서 육적인 관계가 복음적인 관계가 되고 복음적인 관계가 사역적인 관계까지 발전한다면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 결론으로 세 번째는 흩어져 나가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나가.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수는 누가 증가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 돈을 투자하고 어떤 방법을 하면 사람은 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나 미국에 대형교회가 생기고 대형교회는 점점 더 커집니다. 자리가 없어서 새벽기도도 뛰어가야 앉고 뭐 방송실이 있고 뭐 그렇게 터져나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기독교인,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수가 느느냐? 아니라고 통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큰 교회는 더 커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교인 수는 줄어들고요. 천주교인 수는 늘어나고요. 우리 개신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뭘 말합니까? 큰 교회가 불어난다는 걸뭘 말합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철새처럼 이쪽 교회로 몰려갔다가 저쪽 교회로 몰려갔다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수평이동에서 어떤 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서 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원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믿은 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걸 더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더니 수는 하나님이 늘어나게 해주시는데 구원받는 자의 수를 늘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해도 8,000명입니다. 엄청난 메가철치로. 그런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여기 나오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막 메가철치로 막 부흥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핍박받을까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잘 되고 있는데 교회가? 아주 그냥 예루살렘시를 성시화하죠. 예루살렘시에 사는 시민은 다 예수 그리스도, 100% 그리스도인이 되게 로마인이건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부흥하고 커져가는 교회를 빵! 핍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피가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도망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저 수리아 땅으로, 저 소아시아 안디옥 쪽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져서 뭐 했어요?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서 세워지잖아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먼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부흥을 해서 또 선교사님을 보내고 바울이 이제 그래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셨어라도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 다른 인종에게로 가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가만히 읽어보세요. 지도 체펴놓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각처로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지역적으로 그래요.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는 어때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3천명, 5천명, 예루살렘.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유대 땅에 있는 외국 사람들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버려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인종적으로 더 이상 유대인들, 택함받은 백성, 그 혈통만이 아니라 이방의 혈통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오히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복음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진 것이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저 옛날 조선 땅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유교 사상에 젖어서 남존여비 사상에 젖어서 양반과 상노가 분명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던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렇게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가 모여야 되니 그리고 함께 나눕시다. 하나님의 수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가지 못할지라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 헌금을 보냅시다. 가까운 데서 내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한 영혼을 품고 지금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뜨시면 열매를 맺게 해주실 텐데 그 인물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함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